오늘 이제 십족 공부를 하시죠? 십족 구이효입니다. 구이는 이로 탄탄하니 유인이라야 정코 길하리라. 구이 거유하야 간유득중하니 기소리 탄탄년 병이지 도야람. 수소리 득탄이지 도나 여필 유정 안염지니 처지라야. 증능 정고이 길야람. 구이는 양지상진고로 유유인지계람. 강중체하야 무응어성구로 이도평탄유독수정지상하님. 유인이 이도이에 우기정즉 정이기르이라. 상하유인 정기른 중불자란야람. 이도이체여 안정하니에 기중이에 염정즉 소리 안유어니와 중약 조동이면 기능 안기 소리리옴. 고로필 유인이라야 증능 견고이 기리님. 계기 중심이 안정하야 불이리옥 자란야람. 이제 릭배의 구이효인데 구이효를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자는 천택리지요, 그죠? 천택리니까 위에는 양효가 세 개가 있고 밑에는 음효는 육삼효 하나만 있고, 그러니까 다섯 양이 한 음을 이제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괴체로 보면은 위에는 하늘이니까 건강하고 강한 거고 밑에는 태는 부드럽고 기쁜 거니까. 위에서 하자는 대로 아래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바로 위에는 유약한 여인이 있고 지금 자기는 강한 그런 구이효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이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구이는 이도 탄탄하니 구이는 밟고 지나갈 길이 탄탄한 거예요. 평탄한 거예요.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내 앞길이 막힘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것 같으냐면 갑자기 우쭐한 마음이 들수 있고 거리낌이 없이 이제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유인이라야 정코 기란이라. 이래갖고 유인이라는 그두 경계사를 거친 거예요. 이럴 때 마음이 동하면 왜냐하면 이 구이효니까 중도를 차지하고 구가 양이니까 강하거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상황은 평탄한 상황인데 거기서 내 마음이 들뜨기 쉬운 그런 속성을 지닌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사가 유인이라야. 아주 유자는 이게 유자는 반대말에 나타날 현자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놔두는 사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으로 차분히 정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만 정코, 곧고, 그리고 길한 상황이 될 거다 이거죠. 근데 우리 흔히 내 앞길은 왜 이렇게 험난하지?
막혔지. 그런 데가 더 불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때 조심하고 힘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기할 확률이 좀 높고 내 앞은 거리낌이 없이 탁 트였어. 뭐 막을 것도 없고 그걸 저지할 사람도 없어. 그럴 때일수록 더 잘못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럴 때 유인이라는 두 글자를 가만히 생각하시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전을 보시면 이제 구이 거유하야. 구이효가 거유하야. 거유란 말은 아시겠지요? 음자리에 있잖아요. 1, 2, 3, 4, 5, 6에서 2, 4, 6은 음의 자리니까 구이거든요. 구이 자리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속성은 구니까 양이란 말이죠. 관유 득중하니 이 사람 성격은 너그럽고 넉넉하며 중도를 얻었어요. 세상 살아갈 때 관유 득중한 사람이 곤란을 겪는 일은 없잖아요. 웬만한 건 다 참아주고 받아주고 뭐 그걸로 맺히지 않으니까. 기 소리 탄탄년 평이지 되라. 그가 밟고 가는 그 길이 탄탄해서 평이한 길이에요. 평자는 반대말은 이제 기울어진다는 측일일 거고, 그죠? 평측이라고 하니까 이 자는 그 난이도 할 때 어려울 난자죠. 기울어지지 않은 판판한 길에 어렵지 않은 쉬운 길이 펼쳐져 있단 말이죠. 소소리 듯 탄이지도나 비록 밟고 지나갈 바의 그 길이 평탄하고 쉬운 길을 얻었기는 했지만 야 필유정 안념지이니 처지라야. 반드시 유정. 이 정자의 반대말은 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유자는 아까 드러날 현자니까 겉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적이지 아닌 정적이면서 안념할 때 염자는 편안할 염자인데 옆에 심방변이 붙어있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편안한 사람,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처신을 해야만 즉 능정고이 길려라. 그렇게 했을 때 곧고 굳으면서 길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남북한 대치를 하고 있어서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적당한 긴장감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아주 평이한 길, 쉬운 거는 더 쉽게 틀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런 퀴즈 문제 풀 때도 보면은 저거 뭐 식은 죽 먹기도 하는 그런 문제일수록 쉬운 게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 경험을 해오셨을 거예요. 학창시절에도 체육이라든지 이런 시험 보면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시험일수록 쉽게 꼭 틀리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잘 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이는 양지 상진고로 유인지 계라. 이 구이 후에서 왜 경계사가 넣는가 따져보니까 양이잖아요. 구는 양이고 그리고 뜻이라는 것은 이 양효는 항상 위로 올라가려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이효는 양으로 뜻은 위로 올라가려는 항상 가만히 못 있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인이라는 두 글자로 경계사를 붙였다 이거죠. 본의를 보세요. 강중재하하야. 읽어낼 수 있지요. 강은 양효라는 뜻이고 중은 그 가운데 아래 효 중에서 가운데 있으니까 강중으로 재하하야. 아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괘 자체는 밟고 나가는 거, 이행해 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고 저주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응어상구로 위에서 응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중도로 뜻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이도평탄 그런 기상이 나온다는 거죠. 밟고 가는 길이 평리하고 편편하며 유독수정지상이 보이게 되니 유인이 이도의 우기점이면 이 점을 치는 사람이 성정이
드날리지 않고 차분한 사람이 요 괴를 얻었다면 그런 뜻이에요. 이도이 우기점은 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행하면서 이 점괘를 얻었다면 정이 길이라 굳으면서도 길하게 될 것이다. 상활 유인 정길은 중불 자랑야라. 우리 자중질환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누가 그 사람들을 슬프게 하라고 하지도 않고 누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지도 않았어요. 속으로 자기 마음이 슬프면 슬픈 거예요. 그죠? 만족하다고 하는 것도 족 부족도 다 자기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렇듯이 유인정길은 그윽한 사람, 즉 뭐라고 할까 차분한 사람이 곧고 길하다 한 것은 중불자라나라. 중은 심중, 속마음이 스스로 어지럽지 않기 때문이더라. 그런 사람이라야 앞에 탄탄한 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이런 걸 둘 때 보면 이 고수와 하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고수는 딱 이길 걸 뻔히 알고서도 기쁜 빛을 하나도 내지 않는데 이 하수는 조금만 좋아 보이면 아주 이게 뜨잖아요. 그런 사람은 속 마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편한테 그게 오히려 생미가 잡힐 수 있지요. 그래서 전을 보시면 이도 제어 안정하니 밝고 지나가야 될 그 길이 제어 안정 마음이 편안하고 그 차분한 데에 달려 있으니 기중이 염정이면 이 염정이라는 두 글자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 속마음이 편안하면서도 바르게 간다면 즉 소리 안유언이와 밝고 지나갈 것이 편안하면서도 여유가 있을 것이지만 중약 조동이면 여기 염정 그 안유 편안한 자 넉넉할 유자 이 안유의 반대말은 조동이에요. 조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약 조동이면 속마음이 조급하고 가만히 있질 못하게 되면 기능 안기 소리리오 어찌 능히 그 밟는 바를 편안히 여기겠는가. 여기 밟는 바라고 해석은 하지만 이 자는 이행할 이 자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편안히 여길 수 있겠네. 고로필 유인이라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인이라야만 즉 능 견고히 기르니 그런 사람이라야 그 좋은 상황을 굳게 지키면서 그거를 실천하다 보니까 길하게 될 것이니 계기 중심이 안정하여 불이 이욕 잘한 나라. 왜냐하면 그 속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져서 이익과 욕망으로서 스스로 혼란스럽지 않게 될 거다. 이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자하고 욕자 두 글자에 의해서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지요. 그렇죠? 여기 구이효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고른다면 여기 그 끝에를 보시면 돼요. 중심이 안정해서 이욕으로 스스로 혼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중불자란이지요. 그런 의미입니다.